예쁜지? 하이염. 강비 나도 코가 왜 그래? 커져. 강비 나도 이 많이 났다. 봐봐. 우와 진짜 많이 났다. 위에도 보여줄까? 이. 네, 저 아이를 갖고 낳고 하면서 제 송곳니 사건 아실 거예요. 저의 왼쪽 송곳니가 뿌리가 한 1-2mm밖에 없거든요. 교정 유지 장치에 그냥 달랑달랑 매달린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의 엄마가 잇몸이 진짜 안 좋으세요. 제가 그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저도 잇몸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치료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잇몸 케어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미스테리 광고의 날이에요. 근데 저한테 정말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더라고요. 임신 출산 겪으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애기 낳고 나면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잇몸 정말 약해지잖아요. 미스테린 너무나 유명하지만 저도 몰랐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양치를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귀찮고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리스테린 해줘도 되지만 근데 오늘은 양치를 일단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 리스테린 검케어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안의 세균들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잇몸이 되게 약하시거나 잇몸 병이 있으신 분들,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리스테린 광고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이렇게 마무리를 저 검케어로 해주거든요. 좀 상쾌함도 다르고 피곤함에 잇몸이 되게 아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잇몸도 관리를 해주면 그 아린 게 좀 줄어들거든요. 컨디션 관리를 잘해주는 게 가장 1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거 쓰면서 잇몸이 아린 느낌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좀 다시 컨디션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양치 후에 구강 청결제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거부터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요게 염화물 CPC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랑 만나더라도 치아가 착색되거나 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테린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치하고 나서 뭔가 더 헹궈줘야 세균이 없어진다는 거는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 양치 후에 입속 세균을 99.9%의 리스테린이 없애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치아 뿌리가 약해져가지고 잇몸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원래 타고난 잇몸이 약한 사람은 습관으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검케어 라인이 잇몸병 원인균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해요. 손동이 할머니 산토끼 장인이야. 할머니 산토끼. 엄마 이는? 이 약 먹으니까 좀 따라앉았어. 염증이 많았나 봐. 아니 말도 마. 엄마 이거. 바로 이거. 리스테린? 그 잇몸에. 잇몸병 예방에 좋은가? 그렇지. 그 뭐야 뭐 알코올인가 그거 안 들어. 안 들어간 거. 아. 나 맨날 썼는데. 워터픽에 넣어서 해도 좋아. 아. 희석해서.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거 치과에서 그렇게 하라 했지. 응. 이거 써봐. 땡큐. 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는 뭐야? 보라색은? 요거는 좀 이제 강력한 거. 아 그래? 종류가 여러 가지네. 리스테린 종류 됐다 많아. 저기 하늘색만 썼는데. 그 매운 것만 있는 줄 알았지? 어. 아니야. 아. 양치 하자마자 바로 써도 돼. 여기에 보면 순한 맛 써있어. 아. 이렇게 하얀색 뚜껑 그리고 여기 마일드 테이스트 여기 위에 순한 맛 이렇게 써있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순한 맛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리스테린의 엄청 상쾌한 그 맛 있죠? 그거는 검정색 뚜껑에 순한 맛이다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종류의 차이도 있지만 순한 맛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 물론 알코올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알코올 느낌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순한 맛을 선택하실 수 있고 완전 상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하필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필 저희 엄마가 어제 잇몸 수술을 했어요. 잇몸이 진짜 안 좋다니까요. 어제 아파서 혼났어 강빈아 나. 울고 싶었어. 아 산토끼 토끼 분유 먹자 분유. 우리 회사도 너무너무 바빠가 지금 큰일이고. 무슨 일이고 우리 산토끼 토끼야 어디에 가느냐. 돈덩이 이쁜지 돈덩이 강빈이 이쁜지 하더라.
오랜만에 김밥 천국. 배달을 시켰는데 그릇이 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아 맞네. 맨날 1회 오픈만 오더니. 아 이거네. 맞네 맞네. 그 맛이야? 응. 쫄면 너무 봐. 저는 편집 중이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입이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텁텁하고. 이럴 때도 리스테린. 리스테린으로 텁텁함을 싹. 기분이 좋아졌네. 저 이제 좀 나갈 건데요. 가방에 조그만한 리스테린. 이렇게.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얘를 다 쓰게 되면은 집에 있는 이런 큰 걸로 리필을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또 이 아주 상쾌한 이런 맛을 차에다가 하나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연애 시절에 실버라인이 졸리면은 리스테린으로 입을 좀 헹구고 그랬어요. 맞아. 그치? 어. 이제 기억나니? 어. 리스테린은 나 옛날부터 좋아했어. 진짜로? 한 10년 전부터 좋아했지. 그러니까 진짜 10년 된 것 같다. 다른 브랜드의 구강 청결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고. 아 이거 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리스테린은 실버라인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아 나는 그래서 어릴 때 오빠가 좀 되게 신문물의 남성인 줄 알았어. 아. 그 스파게티 가게 소렌토도 데려가고요. 아 맞아. 아 나는 구강청결제도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만 쓰고 있었는데 막 리스테린 막 이런 거 쓰고 막 되게 멋져 아는 오빠인 줄 알았더니 만나고 보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광고하고 상관없었던 그냥 추억인데 실버라인은 입냄새가 난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 아 나 만날 때? 그렇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만났었잖아. 그때 이제 리스테린을 하고 나오는 거지. 양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짓말 아니야? 아 그래서 헌지가 맨날 가 그랬네요? 그랬다니까. 아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또 막 저 결벽 막 그러고 그랬지. 어. 아 맞다. 근데 왜 요즘은 강빈이 키우고 하면서는 왜 양치도 안 하고 그래? 이 오빠가 리스테린의 찐이네. 아이 그럼요. 전 진짜 리스테린밖에 모릅니다. 이토피아 배고프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봐. 아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장난 아니에요. 애들 레고에. 오. 와우. 맛있노. 이게 크리스마스 블렌드고 이게 잠비아야. 둘 다 조금 스모키함과 스파시함을 가지고 있는데 초콜릿 맛 나. 아니, 아, 전 정말 마스크 쓰고 별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동그랑내가 나는지. 아니, 동그랑내가 나만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난다고 봐야지. 자, 이럴 때 리스테린. 나도 난다. 요거는 물로 안 헹궈도 되잖아. 어, 안 헹궈도 돼. 그 내가 그 알던 강렬한 거 있잖아. 어. 거기에서 와, 그 딱 순해지네. 어, 좋네. 근데 상쾌하네 되게. 자주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리스테린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 외품으로 용법만 잘 지켜서 사용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더라도 구강 건조증이나 구강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쪽쪽이 맞았어? 아, 피우! 갑니다.
가지요. 우리 강빈이 이발 해주러 이발 브이로그 찍을까? 어디서 머리 자르고 싶어? 분유는 넉넉한가? 왜냐면 미리미리 안 쟁여두면 또 까먹어요. 응. 또 사야겠다. 한 세 통은 쟁여져 있어야 돼. 누워. 얘가 자꾸 빼더라고. 맨날 싸움해. 그럼 내가 맨날 쳐. 안돼, 안돼. 손 뻗지 마. 안돼. 뭐. 강빈이. 저는 지금 계속 편집을 하고 있고요. 또 얘가 옷을 잘 입고 있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할 만합니까? 지쳐가고 있습니까? 할 만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동태인데? 강빈아 까꿍! 어? 까꿍! 강빈아 동태? 애기 콧방 좀 할까? 아 그래 내가 가져올게 좀.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오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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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나 물 한 잔 먹고 오면 안 돼 그래도 입이 좀 덜 텁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치한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 잘 쉬어지지? 숨 쉬어봐. 아우 여러분, 낮밤이 완전 바뀌었어요. 얘가요, 지금 원래 좀 껌딱지 시기라면서요. 얘가 저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얼마나 오열을 하던지. 너 그랬지? 거의 점심 다 돼서 자가지고 해가 지고 깼다. 그랬어. 먹을 거 해먹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또 엄청 좋아하는 음식 요리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국식이가 맛있지만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오빠가 쓰던 건 뭐야? 이거야 내가 진짜 쓰던 거 진짜 이거야? 어 이거를 내가 항상 가방에 가지고 넣어 다녔던 이거 작은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큰 거 사가지고 이제 진짜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리필? 리필 해가지고 이게 입냄새 원인균을 99.9% 없어졌다고 얼굴 빨개진 거 보이냐고 내가 애 키우고 돈 벌고 그런 거라고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이 느낌이야? 없어졌어. 아 거짓말. 아 진짜야. 진짜 없어졌어. 없어 없어 없어. 그 하수구 냄새가 없어. 근데 이거를 진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제품입니다. 콜민트. 그리고 어떤 라인은 7세 이상 어린이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라인이 있어.
이러는 거야? 진짜 팔딱거려. 오. 가만히 있어. 나라를 보았니 바라는 꿈이 강민이가 잘 때 제가 없으면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 실버라인이 둘이서 같이 키우잖아요. 집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러면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거나 해도 되게 적응을 잘하겠다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세트로 있어야 안정감을 더 느끼는 느낌? 은선아. 와. 치킨 먹고 싶나? 아니 근데 나 하루 종일 양치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상큼해? 과대 광고 금지. 아 여러분 리스트링의 의도가 이거 아닙니다. 양치해야 됩니다. 양치. 근데 아까 그 입에서 하수구들이 나왔잖아. 근데 진짜로 그 냄새가 없어졌었거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반반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아! 아 맛있다! 애는 씻겨도 엄마 아빠는 못 씻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균을 없애주는 거죠. 제가 비록 이렇게 머리도 못 감고 그렇지만 이 이가 나고 있는 아이한테 성인의 그 무스탄균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민이한테 뽀뽀는 안 하냐 이러는데 아 뭐 이렇게 뽀뽀하는 걸 화면에 담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엄마 멱살을 왜 잡아. 양치를 생활화하긴 해야 합니다만 너무 바쁘고 그럴 때에는 요걸 사용해주면 좋다. 요게 검케어 마일드. 오 잡아 들어. 너 힘 세졌다? 씻었습니다. 저는 이 관리를 할 때 실치질을 꼭 써주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입속 면적이 25%만 관리가 된다고 하고 나머지 75%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입속에 남아있는 유해균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로 검케어. 개운합니다. 성인의 70%가 잇몸병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만 해도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리스테린이 잇몸 염증,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프라그, 입속 세균들을 잡아주니까 이제는 양치 후에 그냥 필수 케어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강청결제가 다 같은 구강청결제가 아니니만큼 양치 후에 사용을 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리스테린 뭔가 좀 땡기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도 이렇게 리스테린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세계 최초의 구강청결제, 세계 1위, 국내 1위의 리스테린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드려보았는데요. 특별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네이버몰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메인으로 소개를 해드린 검케어 마일드 750ml 4개 구성 구매 시에 41% 할인해드리고요. 선착순으로 검케어 250ml와 100ml가 무료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이제 리스테린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염!